아, 저희가 그 앞에 공연한 후배님들도 공연을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발라드도 하시고 근데 저희는 되게 타이틀곡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쌤이 찬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번 무대는 그래도 좀 부담을 덜을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진짜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일본 팬분들도 오랜만에 얼굴 뵈신 분이 계신데 오이사시부리데스 안녕하십니까. 아이타카타데스 오지 와이니 아쇼 우지 네, 중국 팬분들까지 계시고 혹시 태국 팬분들도 계시면 제가 오늘 태국 가서 태국어 좀 배웠거든요. 해보세요. 스와이 막막 이니 티날 포쿤카 이니 떠무라 지금 이거 약간 자랑하는 거죠? 네? 해석을 해주세요. 너, 여러분 너무 예쁘고 멋지고 반갑고 행복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도 이 콘서트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사랑하는 저희 우리 엄마 아빠가 오셨어요. 아, 정말요? 엄마 아빠 어디 계시죠?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그리고 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 친구 지인분들도 오셨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 자리가 너무 특별한 게 제인이 여기 와 있어요. 아, 정말요? 진짜. 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소리 질러. 별로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네네. 그럼 바로 저희가 또 준비한 무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이번 곡은 또 우리 우이가 소개를 해줄 거예요. 아, 왜 제가 소개를 하냐면요. 아주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제가 데뷔를 했던 곡인데요. 바로, 바로 저희. 나 좀 느끼했어? 저희 정규, 첫 정규 1집 타이틀곡입니다. 미스터 뱅뱅 들려드릴게요. 와.